러시아 트롤롯은 스텔라호가 5월 7일 오후 2시 30분 강릉 앞바다에 투입되었습니다. 스쿠버넷은 이날 새벽 사천항에 도착하여 스텔라호의 역사적인 투입 과정 전체를 취재하였습니다. 영상에서는 스텔라호의 이동과 투하 과정 그리고 수중 안착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김한근 강릉시장, 백상현 해주 ENC 대표의 인터뷰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스쿠버넷 채널. 새벽부터 사천항에 대기하다 9시경 스텔라호가 주문진항에서 출발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다로 나갔습니다. 오늘 바다 엄청 단단합니다. 아이고 시원하네요. 난파선과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고 있는 CJENN팀과 함께했습니다. 김동식, 안재민 감독, 그리고 김계영 PD 등과는 이미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요르단 등에서 함께 촬영 작업을 하기로 했었습니다. 현장에 도착하니 바지선과 수중 작업을 지원하는 마린 플래닛의 보트만 있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고 이따금 먹이 활동을 위해 양미리들이 수면 근처로 튀어올랐습니다. 드디어 멀리서 스텔라호가 보이면서 안재민 감독이 먼저 육상 촬영을 시작했고 뒤이어 드론을 날렸습니다. 스텔라호가 가라앉을 장소는 사근진 해안에서 약 3km 떨어져 있습니다. 드론의 800톤급 엠버 33에 비해 북쪽으로 좀 더 올라와 있어 사천, 영진 등에서 접근하기가 더 편해졌습니다. 스텔라호는 2470톤 규모의 러시아 트롤러선으로 재질은 강철이며 길이 62m, 브릿지 기준 높이 18.8m입니다. 배에서 높이 솟은 부위는 브릿지 타워와 두 개의 대릭입니다. 브릿지 타워에 달린 레이더 안테나의 높이가 약 24m로 가장 높습니다. 강릉시에서 추진해온 제2해중공원 레저 전용존 사업의 일환으로 스텔라호의 투하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총 80억 원을 투입하여 사근진 해역 일원에 해중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현재 다이버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800톤급 엠버 33 난파선도 이 사업에 의해 조성된 곳입니다. 드디어 스텔라호가 투하 예정지에 대기 중인 바지선에 붙었습니다. 이제 펌프로 배에 물을 채워서 배를 가라앉히게 됩니다. 대기 중에 잠깐 수중 촬영 감독인 김동식 의류학 박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난파선이 들어감으로 해서 우리 스쿠버 다이빙도 더 활성화되고 꼭 외국에만 가서 난파선 다이빙을 할 필요는 없고 우리나라에서도 시야만 잘 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또 이게 뭐 인공호초 역할도 한다니까 좀 물고기들도 많이 들어와서 물거리가 두 배, 세 배가 되지 않을까. 또 수심도 30m라니까 그런 데로 가는 게 기대가 됩니다. 김한근 강릉시장의 인터뷰도 진행되었는데 같이 촬영해 보았습니다. 저희들이 30m에 넣은 이유는 오픈워터들, 이제 초보 다이버들이라든가 좀 어드밴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도 저희들이 30m를 기준으로 저희들이 위치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오후 들어 파도가 일어 배가 흔들리면서 인터뷰하는데 고생이 많았습니다. 해외 어디에 내놔도 저희들이 뒤지지 않는 그런 어떤 스쿠버들의 아주 천국으로 저희들이 자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에 물을 채우던 펌퍼가 한 개 고장나면서 지루한 대기 시간이 더 길어졌습니다. 2시간 정도 더 걸린다는 소식에 잠깐 볼일을 보는 중에 갑자기 배가 기울었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들짝 놀라 휴대폰으로 영상을 촬영하는데 배가 앞으로 기울면서 절반 정도 이미 빠져 있었습니다.
새벽부터 기다렸던 촬영팀들은 모두 면봉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한국수산자원공단 동해본부의 김광복 전문관이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날 유일하게 입수 과정 전체가 포착된 영상입니다. 배 앞에 뚫은 유입구로 물이 쏟아진 뒤 가라앉기까지 걸린 시간은 1분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준비하여 입수하였습니다. 선미 쪽에서 들어갔는데 막 가라앉은 난파선에서는 아직 공기들이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수한 김동식 감독이 영상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배의 주변으로 한번 돌아봤습니다. 중앙 대립 가운데 설치된 글씨는 Unfinished Boys입니다. 오른쪽에서부터 촬영했기 때문에 뒤로 감아 보았습니다. 침선 5초가 되어 항해가 계속된다는 의미로 해주 ENC의 백상현 대표가 붙인 것이라고 합니다. 작업을 위해 적어놓은 표식이 아직 남아있네요. 트롤 그물을 끌어올리는 그대한 윈치들도 보입니다. 배가 자리 잡은 다음에 세워질 석상도 보입니다. 해주 ENC가 특허를 갖고 있는 강제어초들도 데크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선수 쪽의 구조물이 입수시의 충격으로 쓰러져 있었습니다. 수심이 깊어지면서 시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강제어초들이 세워져 있네요. 임시항해 등이 아직도 깜빡이고 있습니다. 브릿지 앞을 지나가면서 촬영해 보았습니다. 브릿지 위에도 강제어초가 세워져 있습니다. 트롤 어선이라 대립붐이 거대합니다. 브릿지 위의 타워입니다. 브릿지 타워 위에 있는 레이더입니다. 수심은 7m입니다. 브릿지에서 대립붐을 따라서 중앙 대립으로 접근합니다. 대립은 안전정지를 하기에 좋은 수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마린플래닛의 전석철 대표와 김충길 강사는 배의 안착 상태를 조사하기 위해 다이빙을 했습니다. 그렇게 첫 다이빙을 마쳤습니다. 수면을 쉬고 다시 입수했습니다. 후미 대립 가운데 있는 소나무 조형물도 포토존이 될 듯 합니다. 배가 크니 윈치도 거대하군요. 거대한 닷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데크에 설치되어 있는 강제어초와 콘크리트 어초 사이에서 촬영하는 김동식 감독이 보입니다. 콘크리트 어초들입니다. 선미에 있는 조업 컨트롤 타워입니다. 선미를 따라 하강해 보았습니다. 다이버들이 궁금해하는 프로펠러가 그대로 붙어 있었습니다. 후미가 안반 위에 앉아 있어서 배의 뒤쪽이 좀 들려 있었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수중 사진을 촬영하는 다이버들에게는 명소가 될 듯 합니다. 트롤 그물을 끌어올리는 경사진 슬립웨이를 통해서 상승했습니다.
대립굼을 따라서 브릿지로 이동해 봅니다. 윈치 등 배의 외부 설비들을 직접 보면서 조종하는 컨트롤 패널로 보입니다. 정면에서 바라본 브릿지입니다. 선수 쪽은 첫 다이빙보다 시야가 좋아졌습니다. 브릿지 안으로 잠깐 들어가 보았습니다. 브릿지도 꽤 넓었습니다. 브릿지 정면 선창에 시행사 이름을 넣어놓았군요. 브릿지 밖에서 촬영 중인 김동식 감독을 따라가 보았습니다. 다이빙을 마쳐야 할 때가 되어서 대릭붐을 따라서 대릭을 촬영하며 올라갑니다. 대릭 하부에는 거대한 도르래들이 매달려 있습니다. 대릭은 안전정지를 위한 만남의 장소가 될 것 같습니다. 김동식 감독님은 안전정지를 하면서도 계속 촬영하고 있군요. 서로 촬영을 해보았습니다. 마린 플래닛의 다이빙 보트는 선미의 리프트가 붙어 있습니다. 드라이 슈트를 입고 촬영 장비까지 있을 때는 리프트가 정답입니다. 스텔라 호의 침선 사업을 지휘하는 백상현 대표가 배의 상태를 물어봅니다. 국내 다이빙 산업의 초창기에 해외 여행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백상현 선배님은 2004년부터 수중 건설과 인공호초를 개발 납품하는 해주 ENC를 설립하여 지금까지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수중 사진 작가이기도 해서 축, 팔라우 등에서 모델 남파선 촬영을 하기도 했습니다. 6년 동안 어렵게 진행됐던 스텔라호 인공호초 조성 사업에 대한 뒷얘기는 며칠을 해도 다 못할 정도라고 합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초대해서 들어보는 것도 괜찮을 듯합니다. 이날 투하된 스텔라호는 현재 상태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위치도 재조정하고 배의 아래쪽에 아직 막혀있는 수류 유통구 18개도 개방하는 등 후속 작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 모든 작업들이 완료되고 다이버들이 안전하게 다이빙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강릉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이 영상으로 대리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길었던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